내가 없음을 체험하는 있음의 자리. 자기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. 자기가 무한한 체험을 한 사람도 그것은 인정합니다. 즉, 내가 없다라는 체험을 하는 의식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. 내가 없음을 체험하는 이 있음의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 합니다. 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있다거나 없다는 체험에 속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그 모든 있고 없음의 체험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인식하는 자리이지요. 갓난아기는 세상이 아직 그의 시간에서 분별인식되지 않기에 눈 뜨고 있어도 그에겐 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또 어른이라도 한 가지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면 그 의식세계에서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다만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만이 실제로 남습니다. 우리는 이걸 무심하게 넘어가지만 실은 굉장한 마음의 비밀입니다. 즉,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인식하고 집중하면서 그것을 암재계로부터 불러낼 때 비로소 내게 와서 그것으로서 등장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흔한 것이라도 어머님 유물이라면 내게는 엄청 귀한 게 됩니다. 못난 내 자식은 성공한 남의 자식보다 더 귀합니다. 무엇이 모든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? 세상은 내가 있다 하니까 있고 그건 이렇다 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즉,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내 마음의 투영이란 말씀입니다. 중요한 건 이렇게 세상조차 창조하는 마음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. 찾아보면 아무데도 없지만 안 찾으면 세상 전체로 드러나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이 자리는 다 갖춰져 있으며 이것이 살아있기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까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. 모든 걸 있게 하는 창조주 자리, 이것을 성경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. 평생 이 자리를 쓰면서도 이 자리를 모른 채 살다 죽으면 중생입니다.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내가 있다 하니까 있게 됩니다. 내가 없다거나 그건 별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. 그 창조주 능력을 가졌건만 제가 만든 생각의 소가 자꾸 끌려다닙니다.